Adam Smith, Father Bursten, two big birthdays. Hey, chef! I have to text Adam Smith.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역시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 여객 터미널이고요. 바로 비행기 탑승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나와 있는데요. 맛집이라고 소문나 있다고 하는 한 식당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한번 예약을 해봤거든요.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고 하는 샤부아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파리 에 있는 일정 동안에 예약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한 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 바로 시작인 12시에 저희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니까 일단은 환영을 해주고요. 음료 주문을 받더라고요. 이 식당은 메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메뉴를 그날그날 소개를 받고 주방장의 추천에 따라서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코스 요리는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17-18세기 유럽에서 최고의 세력을 떨쳤던 화려한 궁전의 문화가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코스 요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역이나 문화 그리고 식당에 따라서 프랑스 코스 요리의 종류는 10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사부아는 한입 요리, 샐러드, 전체 요리, 생선 요리, 고기 요리, 치즈, 디저트, 커피 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산물 맛이 나게끔 만들어진 감자였습니다. 와우,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식사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해줬습니다. 이 빵은 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되겠네요. 사워크림에 올리브오일 고소했어요. 식사가 나올 때마다 음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여러가지 과일과 채소들을 본식 전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음식을 주네요. 꽃하고 해산물하고 과일하고 섞여 있는 맛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부다페스트에서 푸아그라를 먹어봤었거든요. 그때 푸아그라는 제 입맛이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푸아그라를 잘 먹진 않는데 셰프께서 푸아그라를 꼭 먹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푸아그라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지만 나쁘지도 않아서 잘 먹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먹었던 푸아그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치워줄 때마다 셰프들은 저희들의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의 메인 요리는 생선 스테이크입니다. 소스가 정말 독특했어요. 저희가 메인 요리를 먹기 시작한 것이 12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때부터 손님들이 몰려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선이 되게 싱싱하네.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소스하고 잘 어울립니다. 독특한 소스 맛이 이 집의 요리와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와인과 같이 함께 곁들여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근무 중이라 술을 하진 못했고요. 이번에 나오는 요리는 샤브와의 특제 소스를 곁들인 양고기 요리입니다. 맛을 봐야겠죠? 원래 제가 양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집 소스와 양고기는 맛이 있었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특이한 건 숟가락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네. 전체적인 음식의 특징은 어디서 흔하게 먹어본 맛이 아닌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과일과 쿠키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디저트가 나오는 순서입니다. 초콜릿 무스를 초콜릿 무스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약간의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주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조화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카메라가 먼저 식사를 해야죠. 과일을 먼저 먹어주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커피는 약간 스파이시한, 약간 매운맛이 나는 커피였습니다. 향도 또한 독특했어요. 흔하게 맡아보지 못했던 커피 향이었습니다.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초콜릿 무스를 한 입을 하고 스파이시한 커피를 한 모금 했더니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향이 독특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작은 종이 가방에 빵과 메뉴를 넣어서 준비해 줬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직원들은 너무 친절했고요. 제가 갈 때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줬네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sta luego. 안녕.